예, 아,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. 그러니까 오늘 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실상의 시한인 셈입니다.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밤 최종 단판을 벌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.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.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던 안철수 후보 측은 더 이상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한쪽의 양보밖에 없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아니 박원순한테 양보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. 김문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약속하면 단일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안 후보는 김 후보께서 대의를 위해 결심을 해주신다면 다른 데 다 뺏기더라도 서울만은 제가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.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. 많게는 20%를 웃돌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오늘 밤이 사실상 단일화 시한입니다. 박원순 후보를 포함한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밤 TV 토론에서 만납니다. 토론 직전 또는 토론 직후에 따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박원순 후보는 이화여대 앞에서 사전투표 동료 운동을 벌였습니다. TV조선 조덕현입니다.